자, 6번 도는데요. 여러분들 결국은 S는 VT입니다.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이번 시험지 안에 S는 VT가 세 군데 있어요. 네, 1페이지에 너무너무 쉬운 얘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 18번 눈으로 푼다고 썼죠. S는 VT. 결국 6번도 S는 VT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일광년 거리 이 뜻이 뭐예요? 일광년은 역시 S는 VT야. 광속 곱하기 1년에 S 이걸 일광년의 직성 경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특수론 문제는요. 항상 선생님 시킨 대로 하십시오. 누가 측정할 때 되게 언더란 치시고 눈에 이미지화 시켜놔야 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뭐뭐뭐뭐 시간 박스 뭐뭐뭐뭐 거리 박스 치고 그것이 자기 것인지 상대적 운동의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 이거부터 명료하게 이미지화 시켜나가면서 뇌작동이 진행돼야 돼. 복잡한 어려운 논리도 아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은 블라블 한 다음에 정지한 좌표계에서 그러니까 검출기에 대해서 정지한 좌표계에서 관측할 때 대게 언더라인 쳐놔. 그 다음 광자 A 입자 B가 검출기로부터 사광년 떨어진 점 P 박스. 야 이거 누구 거니? 자기 거지? 정지관측자 거죠? 이제 동시에 P점을 지나서 동시에 세모 딱 쳐놓고요. A는 속력 C, B는 속력 V로 검출기 향해서 등속 동동하며 A는 대게 B보다 1년 먼저 대게 도달 밑줄. 자, 그러니 그림 봐봐요. 여러분, 이 사광년 결국은 이 검출기와 P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보는 거리란 얘기죠. 그럼 뭐부터 하라고요? 그대로 하면 돼요. 찍찍찍 하라 했잖아. 찍찍찍. 이게 결국은 이 정지 관측자에게 무슨 길이가 되는 거다? 아, 고유 길이가 되는 거다. 그럼 사광년 뜻이 뭐라고? S는 VT니까 사광년이라니까. 광속 시간이 보이네. 보이잖아, 광속 시간. 그래. 그럼 C에다가 뭐 몇 년? 4년.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이 A가 가는 시간은 얼마로 측정을 한다? 4년으로 얘가 본다. 이게 이제 팽창된 시간이죠. 상대적 음료 시간 더 디르고 거의 왜 나의 시간 팽창됐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 바로 있지래. A가 1년 먼저 도착. 그럼 바로 나오잖아. 아, 그러면 요 B에 대해서는 몇 년에 도착을 본다? 5년에 도착을 본다. 이것도 얘한테 팽창된 시간이야. 얘에 대한 시간보다. 5년. 광속, 이건 뭐야? V죠? 광속이 아니라 V. 그런데 결국은 거리는 얼마가 나왔어? 여기 4 나왔잖아요. 사광년 자기 고유길이잖아요. 아, V는 그럼 얼마 들어가야 되겠어? 0.80밖에 더 되겠어? 8, 5, 40? 그래서 아, V는 얼마다? 0.8C다 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 5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이것은 이 정지관 측자가 상대적 옮기는 시간은 더디르고 거기에 비해 나의 시간은 팽창. 이게 자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고유 시간 얘기하는 거죠. A 입장에서는요. P가 지나가고 검출기가 지나갑니다. 이거죠. 그죠? 이거예요. 이게 A의 고유 시간. 역시 B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얘가 봤을 때 4년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4년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갑시다. 물어보는 게 뭐냐면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관측하는 물리. 오, 중요한 말 나왔어. B 밑줄 치고 좌표계에서 관측하는 물리량 되게 아니 B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라는 말은 그냥 B에서란 뜻이야. 요 B에서 요 B 좌표계에서 보면 어때? P가 지나가고 검출기가 지나갑니다. 자, 이때 고유 시간 이거잖아요. B식에 쓰는 거 B식에 써먹으라 했었죠. 이게 B의 고유 시간이야. 거기에 비해 이제 상대적 음리를 보니까 요 정지관측자 봤을 때 이 5년의 의미가 바로 요렇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이 정지관측자한테 이거에 비해서 팽창된 시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정리 딱 됐죠. 그래도 기억 보면서요.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박스. 야, B 입장에서 P와 검출기 거리는 자기 거야 상대적이야?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을 어떻게 한다고? 수축 표시하라 했었죠. B 입장에서는 수축된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광년이다. X, 사광년의 길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니은번. 봐, 이거 이 문장. 이거 6평의 니은에서도 이 문장 나왔어. 선생님이 이게 기본이라 했었죠. 맨날 그냥 단체로 외운 게 아니라 B 입장에서는 P가 지나오고 검출기가 지나가는 거야. 자, 읽어보니까 P가 B를 지나는 순간부터 검출기가 B에 도달할 때까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멘트죠.
걸리는 시간은 아니 5년보다 어떻다? 작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번은 5년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요.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번. 검축의 속력은 아유 해놨잖아요. B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보기 기억 니은 디귿. B장에서 얼마? 정지관 측자가 보는 게 0.8C니까 B가 보면 또 P와 검축의 공간도 0.8C로 지나간다. 이것이죠. 자, 그러므로 거기 디귿 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